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와 NFT 이 지금 산업이 게임과 엔터 쪽으로 좀 확장성이 펼쳐져 가면서 뭔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컴투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엔터나 게임, 즉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제 자금력, 거기에다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은 가장 국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컴투스보다는 게임빌이죠. 지금 이제 게임빌이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이 사명이 바뀔 거고요. 네, 네.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컴투스의 좀 수급을 가져갔다라 나눠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탄력성은 나타나지가 않은데 최근 오늘 이제 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제 좀 이제 좀 악성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도 컴투스 한번 제가 이제 그 차기 테마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라인을 돌파를 해서 한번 리마인드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충분히 봐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NFT 관련 투자 집행 후에 상승이 상대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응집된 힘이 더 크게 방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공격적인 M&A 작업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컴투스 관련 기사를 보시면은 어디 어디 인수 투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밸류체인이 확보됐다는 것은 이제 게임에서 이제 NFT를 채굴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까지 모두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 안에 있는 회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덜간 컴투스는 지금도 자리는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현재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또 지난주까지 보면 3거래일 지금 상승 중이고 급등불 켜고 있는데 매매 전략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종가 정도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이제 이 윗 매물대가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. 이제 매물대의 저항이 많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 이제 내년도에 좀 서머너즈워 게임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단일 IP인데 굉장히 강합니다.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인기는 없었는데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매출이 정말 잘 나왔던 게임이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미르나 이제 오딘 같은 글로벌 콘텐츠들이 나왔던 공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처럼 컴투스도 충분히 상대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봉상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7만 원이면은 요 라인 이제 고가 이전 라인인데요. 요 라인 때까지는 한 번 정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